많이 챙겼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없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배경과 대상을 구분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촬영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렌즈가 직접 대상과 배경을 구분할 수 있는 S10 플러스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보다 압도적으로 찍고 싶다, S10 플러스가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 기억해주시고요. 라이브 포커스의 효과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조작하시면서 촬영하는 방법은 이미 다 보셨습니다. 그럼 이것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제가 분명 공언했거든요. DSLR을 대체하겠다.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초등학생 있나요? 혹시 장래희망이 뭐예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너무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미안해요. 혹시 2018년도 작년에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연예인, 유튜버,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1위가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1순위였어요. 2017년도에는 건물주가 되는 거였거든요. 아이들의 꿈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너도 나도 유튜버가 잘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스마트폰입니다. 그럼 고객님들께서 보셔야 되는 영상을 보다 잘 찍어야 되잖아요. 생생하게 남으실 수 있도록 전면 카메라도 천만 화소의 이 메인 렌즈가 4K, UHD 해상도로 내가 있는 풍경을 내가 담고 싶은 순간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촬영하실 때 그냥 4K 해상도로만 촬영하시는 게 아니라 앞서 보셨던 디스플레이 조건 중에 하나 HDR 10 플러스를 적용해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HDR10은 영상 한 장면에 맞춰서 그냥 가장 밝은 부분을 기준으로 톤을 매핑을 해드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굉장히 밝은데 어느 부분은 좀 뭉개지는 느낌의 그런 컨텐츠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제작도 그렇게 됐고요. 하지만 HDR10 플러스가 적용되면 보다 깊이감 있는 색감 때문에 그리고 장면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마다의 최적화된 컬러톤을 다이나믹으로 매칭해드리기 때문에 보다 생생하게 내 눈으로 본 걸 그대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깊이감이 달라지는 고가의 장비 별도의 캠코더를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갤럭시 S10 제품으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후면에서 촬영하실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4K 영상으로 실감나게 촬영을 해보실 수 있고요. 만약 움직이는 활동을 좋아하시는 고객님이시라면 영상 찍을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 짐벌이나 혹은 액션캠을 별도로 구매해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기존엔 걷기 정도의 손떨림만 고정해 드렸다면 이젠 슈퍼 스테디 액션캠 기능으로 고객님의 액티비티 활동까지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촬영을 해드립니다. 가운데 78도의 화각이 고정된 상태로 고객님께서 움직이셔도 부드럽게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담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활성화하면 될까요? 초광각 렌즈로 촬영이 가능한 이 슈퍼스테디 액션캠은요. 기능 상단 부분에 보시면 손이 있고 이렇게 떨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얘를 켜주시면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 상태이면 손 떨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촬영 준비가 끝! 그럼 이제 촬영 준비됐잖아요.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고객님께서 즐기고 싶으신 액티비티 활동 그 장소에서 그대로 즐기시면 됩니다.
S10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혹은 공연장에서 점프 하면서 찍으셨을 때 이게 막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슈퍼셋이 키고 찍으세요. 안정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조금 더 재미있게 촬영하고 싶으실 때 갤럭시 S9부터 이용하실 수 있었던 슈퍼 슬로우 모션 더욱더 길어졌습니다. 기존 0.2초, 0.4초였던 좀 아쉬웠던 촬영 시간이 두 배만큼 길어졌습니다. 0.4초, 0.8초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0.4초의 순간은 무려 14.8초만큼 길게 재생해드립니다. 편집도 간편하게 고객께서 이용해보실 수 있는 슈퍼스테디 액션캠 기능까지 정말 완전 좋아지지 않았나요? 하지만 나는 동영상 안 찍을 거야. 잘 안 찍고 하시는 고객들도 계시잖아요. 일반 촬영할 때에도 더욱더 디테일하게 더욱더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카메라를 알지 못하는 저와 같은 카알 모습을 위해 전문가 카메라 기능 장면별 최적 촬영을 제공했습니다. 아시죠? 총 20개의 장면에 대해서 고객께서 아 꽃을 찍으려고 하는구나, 꽃은 이 정도 조리개에 ISO 감도는 이렇게 조정하고 셔터 스피드는 이렇게 맞추면 잘 나올 거야 모르셔도 그냥 기본 카메라가 다 해드렸습니다. 그 장면별 최적 촬영 기능 고객님들께서도 극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디테일하게 더 다양한 컨텐츠를 예쁘게 촬영하실 수 있도록 장면을 추가했습니다. 요즘은 옷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옷도 예쁘게, 내 얼굴도 예쁘게,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과 찍을 때도 함께 예쁘게 나올 수 있게. 게다가 나의 신발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신상도 예쁘게, 무대의 모습도 빛이 이 흩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선명하게 담으실 수 있도록 다 조정해드리고요. 자동차, 음료, 고양이, 강아지, 아기까지 총 10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럼 앞서 20개의 10개를 더하면 30개의 장면에 대해 최적화된 촬영 환경을 기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카메라를 모르셔도 가장 완벽한 퍼포먼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인텔리전트 카메라 첫 번째 장면별 최적 촬영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조리개도 굉장히 좋아서요. 낮과 밤 모두 다 잘 찍히지만 사실 아무리 잘 나와도 우리가 조작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수 있지만 갤럭시 S10요, 그냥 두시체로 찍으셔도 다 잘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F1.5, F2.4의 조리개가 다 조작해드리고요. 거기다가 고객님께서 뭘 찍고 싶은데 뭘 조작해야지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카메라 렌즈만 비춰주세요. 단, 장면별 최적 촬영을 찍기 위해서 장면별 최적 촬영 모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비춰주시면 자동으로 아, 지금 옷이 감지되었어. 옷에 맞춰서 최적화된 컬러와 컨트라스트 환경 제공. 이렇게 제공해드립니다. 아이를 찍네. 아기에게 어울리는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 고객께서 절대 조작하실 필요 없이 기능만 활성화해주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고객께서 야간에 촬영을 원하신다면 F1.5의 조리개가 물론 빛을 많이 받긴 하지만 정말 빛이 많지 않은 10룩스 이하의 어두운 환경이 되면 슈퍼 나이트 샷이라는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어두울 땐 한 장의 사진을 찍어도 어둡잖아요. 7장의 사진을 찰칵찰칵찰칵찰칵 찍어서 한 장으로 합성해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메꾸는 방식이고요. 혹은 고객님께서 삼각대나 별도의 장치와 함께 이용하신다면 총 17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자동으로 합성해드립니다. 어두울 땐 슈퍼 나이트샷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돼서 야간 촬영까지 선명하고 생생하게 담아보실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좋죠. 여기에 더욱더 좋은 기능 라이브 포커스가 더 좋아졌습니다. DSLR이 없어도 DSLR이 가지고 있었던 아웃포커싱 효과를 주면서 실시간으로 촬영하시고 갤러리에서 후보정 가능하셨던 그 기능 그대로 가져가면서요. 효과가 3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나를 보다 디테일하게 앞으로 당겨준 것 같은 느낌의 줌 하실 수 있고요. 배경보다 중요한 건 나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다. 컬러 포인트를 적용해 보실 수 있고요. 빙글빙글 오늘 세상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 효과를 주고 싶으시다면 스핀 회전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 갤럭시 S10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나를 줌 할 수 있고요.